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주택 청약을 할 때 뽑는 예비 당첨자 비율이 오늘부터는 기존 80%에서 500%로 크게 오릅니다.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이 나오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주인이 없어진 주택을 당초 청약 대상인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현금 부자들이 제한 없이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기자, 예비 당첨자 비율이 500%까지 오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계약이 취소될 걸 대비해서 당첨자를 다 뽑아놓고 후순위로 예비 당첨자를 뽑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이 비율을 현행 80%에서 500%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분양을 한다면 기존에는 예비 당첨자를 80%, 그러니까 80명까지만 뽑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500명까지 늘려 뽑겠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리는 청약 물량이고 적용 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과 광명, 그리고 하남과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 과열 지구들입니다. 당장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이번 대책 효과는 좀 얼마나 될까요? 네, 당장 미계약 물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약 과정에서 주인 잃은 세대가 나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복잡한 청약 제도를 청약자가 모두 알아서 챙기다 보니까 실수로 부적격 처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만 하고 시스템을 통한 청약자 지원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시세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분양가가 덩달아 오른 것도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포기를 양산하는 요인입니다. 예비 당첨자 인원을 늘리면서 고분양가를 잡는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